어떤 자매가 예수는 교회를 갔네요. 그래서 밤에 꿈을 꾸는데 일어났는데 귀신이 보이더라는.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께, 목사님 밤에 귀신이 보여요. 귀신이 보이면은 찬송을 부르래. 그런데 귀신이 보이는 그때 자매가 손을 쫙 벌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. 그까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. 한참 보니까 귀신이 감동받았습니다. 감동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해요. 깨닫지 못하였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것을 그럴 수 없죠. 물론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했죠. 저 뒤에 대학생들 왜 안 웃어요? 내가 무슨 이야기를 다 했거든. 이거 뭐 재미난 게 없어요.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바르게 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?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.